자, 수업, 2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어세스먼트 테스트 문제풀이 해야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네? 여기 위에 어세스먼트라고 써있죠. 어세스먼트 테스트는 그동안 공부했는 것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자, 1번입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들 go가 무슨 뜻이고 가다라는 하다시죠, 그렇죠? 그러면 do not go는 뭐예요? 그렇죠,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mean은 뭐예요? mean 의미. 의미? 의미하다. go도 하다시고 mean도 하다시죠, 그렇죠? 그럼 do not mean 안 보겠어요? do not mean. 그렇죠. 의미하지 않는다, 뜻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건 the same thing. 뭐라고요? the same thing은 뭐였죠? the same thing. 또 뭐? 같은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do not mean the same thing은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답은? 그렇죠. lift죠, lift. bring and lift do not mean the same thing이죠. bring and lift do not mean the same thing. bring 뭐였더라? 그렇죠. bring 가지고 오다였죠. 가지고 오다. 그러면 take 뭐였죠? 가지고 오다. carry 뭐 하다? 그렇죠. take하고 carry하고 bring은 same thing이었죠. mean the same thing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lift는 혹시 찾아본 사람? 아무도 없죠. lift는 들다란 뜻이죠. 들다. lift. 여러분들 스키장 가면 lift 있죠? lift 탄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스키장 아직 안 가봤다. 오케이. 가보면 lift라고 이런 lift. 쭉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들고 올라가는 장치를 보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봤잖아요. 볼까요? 리프트가 뭔지? 그 사람 태우고 가는 거지, 그쵸? 오케이, 리프트. 저 승강기란 뜻도 있고, 들어 올리다란 뜻도 있죠. 이미지 검색해 볼까요? 오케이, 이런 장치를 보고 리프트라고 해요. 스키장의 리프트는 안 나오네. 자, 볼까요? 여기다가 스키라는 말도 써보자. 예,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lift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걸 보고 lift. 들어 올리는 장치를 보고 lift라고 한단 말이죠. 저는 지금 스피드 lift 다 봤죠? 저기서 오케이, 그래서 가지고 오다와 들다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bring and lift do not mean 같은 것을 the same thing. 그래서 lift가 답이죠.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past tense죠. past tense. past tense는 과거 시제. 뭐 이런 뜻인데요?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과거 형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 넣어서 읽어볼까요? 답 넣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Would is the past tense of will. Would는 뭐다? Past tense다. 누구의? Will의. 됐습니까? Okay. Want의 past tense는 뭘까요? Want의 past tense는 wanted죠. 그렇죠? Wanted is the past tense of want. Went는 벌써 past tense죠. 그렇죠. 뭐의 패스트? 원래 형태는 뭐죠? 그렇죠. go죠. go가 원래 형태며 went는 패스트 텐스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 여러분 처음 보죠? 앞으로 이제 어세스먼트 테스트 칠때 많이 나올 거니까 아, 패스트 텐스가 무슨 뜻이구나라고 알아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때 좋겠죠. 됐습니까? would는 will의 과거 형태입니다. would is the past tense of wi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3번입니다. 오케이. 오, 끊어 읽기 대로 돼 있네. 땅콩 보이죠? 누가
어가? 누가? 개에서 어, 캐럿이 뭐 한다? 그라우즈 그럼 한다. 당연히 어디서? 언더더 그렇죠. Under the ground가 뭐였죠? 땅속에서 그렇죠. 땅 속에서죠. 맞습니까? 당근은 자랍니다. A carrot grows. 땅 속에서. 언더더 Under the ground. 오케이. 바인이 뭐예요? 바인. 찾아본 사람 아무도 없죠. 덩굴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on a vine이 답이 되고 싶어. on a vine이 답이 되고 싶어. 오, 그렇죠. Rose grows on a vine. 하면 되겠죠? 그렇죠. 또. A rose grows on a vine. 또. A grape grows on a vine. 하면 되겠죠. Grape, 뭐야, grape. 그렇죠. 포도죠. 됐습니까? 오케이. 장미는 동굴에서 자랍니다. Rose grows on a vine. 그렇죠. 포도는 덩굴에서 자랍니다. A grape grows on a vine. 오케이. 그럼 on a tree는 뭐예요? on a tree. on a tree는 뭐겠어요? 나무에서 이 말이죠. 그래서 on a tree가 답이 되고 싶어. 그렇죠. An apple grows on a tree. 여기 식물로 합시다. 식물. 됐습니까? 오케이. 사과는 나무에서 자랍니다. An apple grows on a vine. 하면 되겠죠. An apple grows on a vine. 선생님, 사과 드리려고 썼네. 그치? An apple grows on a vine. 아니, on a tree. 그럼 apples grow on a tree. 하면 되겠죠. Apples grow on a tre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근은 자랍니다. A carrot grows. 어디서? Under the groun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mean not mean. mean 뭐였더라? 그렇죠, 의미하다. 그러면 does not mean은 뭐겠어요? 그렇죠,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favorite 누구는? favorite은 뭐 한다? does not mean이다. 무엇을? the same as? 답은 뭐예요? 그렇죠, not like. not like는 어떤? 어떤, 그렇죠. 좋아하지 않는, 이란 어떠시죠? 안 좋아하는, not light. 가장 좋아하는 보이죠? 가장 좋아하는, 멋있어. light. 좋아하는 보이네요. 좋아하는, preferred. 이거 여기서 했죠? 이거, preferred.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avorite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하고 안 좋아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죠. 됐습니까? favorite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favorite does not mean.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을 the same as not like. 다 같이 favorite does not mean. the same as not like. the same as not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5번입니다. feed가 뭐였더라? feed. 그렇죠. 먹이를 주다, 밥을 주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땅콩 보인다. 누구는? 유는 뭐 한다? feed 한다. 누구에게? someone이 뭐예요? someone. 그렇죠.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어떤 것은 뭐예요? 어떤 것? 어떤? 그렇죠. something이죠. 어떤 것? something. 어떤 사람? one. 됐습니까? 반대말은 아니고요. 이거는 뭐한 명을 얘기하는 거고, everyone은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차이죠. 오케이, 그래서 답 넣을 준비됐죠? 답 넣어서 you부터 읽어볼까요? You feed someone. 그렇죠, food죠. 너는 밥을 줍니다. 누구에게? someone에게 무엇을? food를. 오케이, toy는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아니에요? toy 뭐예요? 그렇죠, 장난감이죠. 그 다음에 clothes 뭐예요? clothes. clothes 뭘까요? 옷이죠. 옷. 장난감을 먹으라고 주면 되겠어요? 옷을 먹으라고 주면 되겠어요? 음식을 먹으라고 주면 되겠어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누군가에게 음식을 준다? You feed someone food. 뭐라고요? You feed someone foo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6번입니다. 자, 얘 한번 읽어볼까요? Opposite.
뭐라고요? Opposite. Opposite이 뭐였더라? 이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오, 그렇죠. 반대말이죠. 오, 지우. 반대말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준비됐죠? 답 넣고 읽어볼까요? Without is the opposite of with. 그렇죠. 그래서 without은 뭐다? 반대말이다. 누구의? with의. with하고 without이 반대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애들 withdraw. withdraw는 뭐 철수하다, 취소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비싸게 생겼다고 같은 뜻이 아니고요. wither, 뭐 꽃이 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without과 with이 반대말이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without은 with의 반대말이다 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without은 with의 반대말이다. without is the opposite of with. without is the opposite of with.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패턴 영어 7 할 차례죠. 됐습니까? 오케이. 먼저 해볼 사람. 오케이. 지민이. 그렇죠. 뭐라고요? I'm not going to meet them. 그렇죠. I'm not going to meet them. 이네요. 자, 오늘 패턴은 무슨 패턴인가요? I'm not going to. I'm not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 라는 말을 넣으면 뭐뭐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는 뭘까요? 나는 뭐뭐 할 거야. 나는 뭐뭐 할 거야. 그렇죠. I'm going to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뭐뭐 할 거야. I'm going to. 난 안 할 거야. Not going to. 자, 여기서 선생님 한 가지 팁을 알려주면요. 여기에 있는 go는 가다 라는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go는 원래 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이거 무슨 동사죠 이거? 그렇죠. 비동사죠. 비동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be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이지 가다 라는 의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나중에 뭐 수거다 이러면서 외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뭐 I'm going to school 이러면 I'm going to school 하면은 나 학교 가는 중이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배웠죠 5학년들은. 그렇죠. 나 학교 가는 중이야. I'm going to school. 여기에 하다씨가 안 왔죠. school 뭐예요? 학교죠. 그럼 나는 가는 중이다. 어디로? 학교로 이 뜻인데요. I'm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고가 하다란 뜻이 아니고 뭐뭐 할 계획이다.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만나다가 뭐예요? 그들을 만나다. 그렇죠. 그들을 만나다가 meet them이죠. 그러면 합쳐갖고 난 그들을 안 만날 거야. I'm not going to meet them. 되겠죠. 됐습니까? I'm not going to meet them. 자, 오늘 패턴은 나는 뭐뭐 안 할 테다. 나는 안 할 계획이다. 라는 얘기하는 패턴이네요. 오케이. 그럼 자동으로 아까 했으니까 이번에 승빈이 해볼까? I'm not going to. 오케이. 지우다. Be like. I'm not going to be like. 그렇죠. 자, 이번에도 뭐뭐 안 할 것이다. 패턴 쓰면 되겠죠. 나는 뭐뭐 안 할 테다. I'm not going to. 뒤에 너처럼 되다가 오면 되겠죠? 그렇죠. 너처럼 되다. Be like you. 됐습니까? 이게 너처럼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너처럼 like you. 물론 너를 좋아하다도 돼요. 그렇죠. like you만 여러분들 만약에 선생님 like you가 무슨 뜻이에요? 이것만 들고 와서 앞에 거 다 없이 그럼 선생님의 뜻을 몇 가지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 그렇죠. 무슨 뜻이랑 너처럼 하고 그 다음에 너를 받아. 근데 여기에 be가 있죠. be의 뜻이 되다 라는 뜻이죠. 되다. 그렇죠. 의사가 되다. 의사가 되다. be a doctor. 그렇지. be a doctor. 됐습니까? 그럼 너처럼 되다. be like you. 됐습니까? 이게 되다 라는 뜻이죠. 되다. 오케이. be 동사라는 게 좀 어려운데 나중에 또 자세히 가르쳐 줄게요. 뭐 이렇게 형태가 변하기도 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비동사라고 하는데 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되다 뭐뭐뭐이다 라는 뜻도 있고요. 어디어디에 있다 이런 뜻도 있고요.
됐습니다. 이 동사 나올 때마다 익혀두세요. 됐습니다. 너처럼 되다. Be like you. 난 너처럼 안 될 거야. Be like you. 오케이. 승빈이 공부가 좀 부족했어요. 됐습니까? I'm not going to be like you. I'm not going to be like you. 오케이. 이제 순서대로 안 한 사람. 오케이. 이번엔 지민이. I'm not going to hesitate. 그렇죠. I'm not going to hesitate. 망설이다라는 하다시가 있죠. 맞습니까? 망설이. 한글이랑 뭐 그냥 뭐야 의미 제시해 놓고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고 와야 되는 거 말하기 시험 할 때는. 그렇죠? 됐습니까? 망설이다. hesitate. 예, 하다시예요. 하다시. 됐습니까? 망설이는이에요. 망설이다예요. 망설이다. 그러면 to 뒤에 넣어서 I'm not going to 하면 되겠죠. 난 망설이지 않을 거야. I'm not going to hesitate. hesitate는 any dream will do. 그 부분에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나중에 노래할 때 any dream will do 할 때 hesitating 이 나오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난 망설이지 않을 거야. I'm not going to hesitate. I'm not going to hesitat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까 했으니까 준비야. 뭐였지? I'm not going to lose it. 그렇죠. 선생님이 좀 터치가 돼버렸네. 자, 그 마찬가지 안 할 것이다 쓰면 되겠죠. 난 안 할 거다. I'm not going to. I'm not going to. 뒤에 그것을 잃어버리다란 말을 넣으면 되겠죠. 그것을 잃어버리다. Lose it. Lose it. 나 그거 안 잃어버릴 거예요. I'm not going to lose it. 아? I'm not going to lose it. 뭐라고요? Lost it. 아, lose가 하다시지. lose가 하다시인데 3단변, 모든 하다시는 3단변시네요. 원래 첫 번째 녀석을 보고 원래 형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아, 그렇죠. past tense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입장. 그렇지. 입장 바뀐 어떤 시예요. 맞습니까? lose가 잃어버리다 라는 뜻인데 그럼 lose가 3단변시를 lose, lost, lost 이렇게 3단변시예요. lose, lost, lost. 그럼 두 번째 lost의 뜻은 잃어버렸다. 그렇죠. 잃어버렸다. 잃어버렸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잃어버렸다. 잃어버리다. lose. 잃어버렸었다. lost. 세 번째 녀석은 뭘까? 잃어버렸다. 입장 바뀐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내가 얘를 잃어버렸어. 얘 입장에서 얘기하면 잃어버려진 뭐 좀 이런 말 알죠? 어떤 분실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아까 전에 승빈이가 물어본 건 lost it이죠. lost it. 그럼 얘는 이 뜻이겠죠. 과거에 그것을 잃어버렸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원래 형태가 와야 돼. 원래 형태. 다른 형태 오면 안 돼요. 아까 선생님 원형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난 그걸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I'm not going to lose it. I'm not going to lose it. 승빈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시험 대비하느라고 그새 또 까먹었구나. 그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계속 틀린 친구. 오케이. 이번에는 지우.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See the movie. 그 영화를 보다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영화 보다. See the movie. 그렇죠. See the movie. Watch the movie. 하면 되겠죠. See the movie. 됐습니까? 오케이. 패턴은 뒤에다가 우리가 지금 앞쪽에 1번부터 한 40몇 번 패턴까지는 다 하다시를 바꾸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눈치 보셨죠? 네, 눈치가 없어서 못 쳤어요. 하다시를 바꾸죠, 하다시. 이름씨를 바꿔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안 볼 계획이다죠. 난 안 볼 계획이다. I'm not going to see. 무엇을? The movie. 됐습니까? I'm not going to see the movie. I'm not going to see the movi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meet. 그래서 얘가 들어간 패턴, 난 그들을 안 만날 테다. I'm not going to meet them. 그렇지? meet.
오케이 그 다음 다같이 해볼까요? 이제부터 얘는 뭐죠? them. them이죠 them they가 아니고요 them meet them이었죠 meet them 그들을 만나다 meet them 그 다음 계속해서 뭐뭐처럼이 뭐죠? like 그쵸 like죠 like 뭐뭐처럼 like like 너처럼 Like, like. Like, good, like you. 너처럼, like you. 너처럼 되다. Be like you.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망설이다. 다 같이. Hesitate. Hesitate. 그래서 난 망설이지 않을 테다. I'm not going to hesitate. 예, 하다 쓰니까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잃어버리다. Lose. 그것을 잃어버리다. Lose it. 나 그거 안 잃어버릴 거다. I'm not going to lose it. 오케이 그 다음 영화 movie 그 영화를 보다 see the movie 난 그 영화 안 볼 거다 see the movie 자 패턴 영어 1차 쓰기 시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 할 차례네요 오케이 준비됐나요? 응? 얘가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오케이 여러분들 얼마나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okay. 다음 뜻을 아는 사람은 읽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다 같이. 안개. 그렇죠. Fog. 안개죠. 무슨 씨죠? 이름 씨. 그렇죠. 이름 씨죠. 어떤 것이죠? 됐습니까? 무엇? Fog. 그렇죠.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해. 뭐 하다 씨란 말이죠. 근데 우리 책에는 이 뜻으로 쓰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름 씨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셀 수 있나 없나.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 말은 a fog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fogs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셀 수 없다는 게 셀 수 없는 이름씨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fog fog 다들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녀석은 읽어볼까요 일단? foggy죠. 안개끼다. 오 그렇죠. 안개끼죠 안개낀.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foggy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문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읽어볼까요? It's foggy today 이거 뭐의 줄임말이죠 이거? It is It is 이거 뭐죠 이거? 비도 비 뒤에 뭐 왔어요? 합치면 뭐 되더라? 그렇죠 하다시 됐죠 It's foggy. 어떻다? 안개 꼈다. 언제? Today. 오늘 날씨. How is the weather? What is the weather like? 이거 배웠습니까? Okay, 날씨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날씨 어때?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How is the weather today? It's foggy today. 됐습니까? Okay, 언제 안개가 많이 끼나요? 계절 중에. 여름? 여름? 겨울. 봄, 가을에 많이 끼죠. 봄, 가을에 안개 낀 날씨가 많죠. 어떤 조건이라야 안개가 잘 끼나요? 비오고 그다음에 습기가 많아요. 오, 잘하네. 그렇죠. 습기가 많고 갑자기 새벽에 어떻게 될 때? 추워질 때. 그렇죠? 비가 올 때는 안개는 안 깹니다. 그렇습니까? 네, 안개 끼면 보통 맑아져요. 그렇죠? 안개가 낀 날은 날씨가 맑아집니다. 네? 어쨌든 지금 어떻게 안 좋은 건데 그렇죠 운전자한테 안 좋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개 꼈어요 It's foggy 언제? Today 됐습니까? 어떤 시죠? 오케이 그 다음 에서 읽어볼까요? Look like 뒤에 무엇이 온다 어떤 것이 온단 말이죠 Look like 어떤 것 하면 무슨 뜻일까? 아 무엇을 본다? 아. Look at 것이죠 look at 나를 봐 Look at me 나를 봐 Look at me Look at이 뭐뭐를 보다예요 오케이 Like you가 뭐였죠? Like you 그렇죠 Be like you가 뭐죠? Be like you 너처럼 된다 그럼 Look like you는 뭘까? Look like you 너를 보다. 아, 너를 보다. 아, look at you. 너를 보다. Look at you. 자, 내가 하고 싶은 게 like you가 뭐지? Like you. 너처럼. 그럼 look like you가 뭐겠어? Look like you. 너처럼 본다.
네, 얘는 다들 모르는군요. 오케이. 됐습니까? 너처럼 보인다, look like you. 됐습니까? look like는 어떤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공처럼 보인다, look like a ball 하면 되겠죠, 그쵸? 공처럼 보인다, look like a ball. 귀신 뭔지 알아요? 귀신? 귀신 영어로 ghost죠, 그쵸? 귀신처럼 보인다, look like a ghost 하면 되겠죠. 귀신처럼 보인다, look like a ghost. 공처럼 보인다, look like a ball. look like 하면 어떤 것처럼 보인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나오겠다. 자, 계속해서 look like 어떤 것. 자, 선생님이 EMC라고 써있죠? 네. 그럼 어떤 것이 온단 말이에요, 어떤 것. 그럼 얘 합쳐서 어떤 것처럼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you look like your father가 뭘까? You look like your father. 뭐겠어요? 아빠처럼. 그렇죠. 너 아빠 닮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넌 너의 아빠처럼 보인다. You look like your father. 예. 보다도 되고요. 보이다도 돼요. 됐습니까? 어떤 단어가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감스럽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Watch가 뭐예요? Watch. My watch는 뭘까요? My watch. 그렇죠. 이건 시계죠. 그래서 그럼 I watch her는 뭐예요? I watch her. 그렇죠. 이건 보다도. 됐습니까? 이처럼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뜻이 달라져요. Look은 보다도 되지만 보인다도 돼요. 그러면 look happy는 뭘까요? Look happy. 너가 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맞습니까? 오케이. 너는 니네 아빠 닮았다. You look like your father. 여기에 이름씨 왔죠? 어떤 것 왔죠? 어떤 것처럼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목이 뭐죠? Fog.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읽어볼까요? Look. 어떤 것처럼 보인다. 오케이. 아까 look. 자, happy. 무슨 뜻이 happy? 행복하다. 행복하다야 이게? 행복한. 그렇죠. 행복한이죠. 그러면 이거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행복한. 그러면 look happy가 뭐라고 했죠? 아까 look happy. 그래서 행복해 보이다. 그러면 look 어떤 하면 어때 보인다 이 뜻이죠. 어때 보인다, look 어떤. 됐습니까? 그러면 피곤하니 뭐예요? 피곤한. 그렇죠. tired죠. 그렇죠. 그럼 너는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tired. 목마르니 뭐예요? 목마른. 그렇죠. thirsty죠. 목마른. thirsty. 그럼 넌 목말라 보인다. You look thirsty. 어떤? 목마른. 어떤? 피곤한. 어떤? 어떤? 슬픈. 됐습니까? 넌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넌 슬퍼 보인다? 그렇죠. 너 피곤해 보인다? Tired. 너 목말라 보인다? You look thirsty. 절대로 you look like happy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이거는 어떤 것처럼 보인다 할 때 you look like 어떤 것. 어때 보인다 할 때 그냥 look 어떤. like 쓰면 안 돼요. 여기는 어떤 것 같이 보인다? look like 어떤 것. 어때 보인다? look 어떤. 됐습니까? 구분하라고 선생님이 연달아서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Fog looks like most cloudy. 오케이, 다시 fog looks like. Fog looks like low clouds. Low clouds. Cloudy. 여기 있다, 지민아. 그렇죠? 됐습니까? 이게 cloudy죠. 이건 cloud. S 붙였으니까 clouds.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오케이. 뭐, 뭔지 알죠?
모르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오케이, 여기에 look, looks low clouds야, looks like low clouds야, looks like low cloud. 여기 무슨 시? 아, 이거 어떤 시구나. 그렇지, 이거 이름 시죠. 어떤 것. 이거 합쳐서 어떤 것 같이죠. 이거 어떤 것 같이 보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것 같이 보인다. 됐습니까? 다 같이. Fog looks like low clouds. Looks like low clouds. 오케이, 근데 look like는 알겠는데 왜, 이건 왜 붙어 있지? 이건 무슨 시에 S 붙인 거예요? 그렇죠. 하다시에 S 붙인 거죠. 이거 하다시 아니에요? 그렇죠. 하다시에, 이 하다시에는 왜 S가 붙어 있나요? 뭐, 아니, 됐어. Okay, for,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It look이야, it looks야. 그렇죠. 그는 간다, he go야, he goes야. 그렇죠. 이런 규칙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죠? 네. 나는 간다는 뭐예요? 나는 간다. I go. 그렇죠. 그녀는 간다. She goes. She goes. 그것은 간다. It goes. 그렇죠. She, he, it은 하다시 뒤에 s나 es 붙여야 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하다시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It look이 아니고 it looks죠. 네. 알겠습니까? 난 좋아한다. I like. I like. 그렇죠. 그것은 좋아한다. It likes. 그렇지. It likes. 오, 하나를 갖춰주니까 둘을 안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 같이.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Okay. 네.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오케이, 그런 거 같죠.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Fog looks white and spooky. 오케이, 다 같이.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아, white가 뭐예요? White. 오케이,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하얀. 그렇죠, spooky. 뭔 뜻인가요, spooky? 모르죠. Spooky. 얘도 마찬가지. 좀 이따 뜻을 알아보겠지만 얘도 어떤 시입니다. 이번엔 여기 like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Look 어떤이죠 이번엔. 그렇죠. Look happy가 뭐였다? Look happy. 그렇죠. 그럼 look white가 뭐겠어? Look white. 그렇죠. 됐습니까? 이번엔 look like가 아닌 이유 알겠습니까? 네. 됐습니까? 이 앞에는 look like죠. 그렇죠? 이 앞에 look like low clouds 였죠? 이게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어떤 것처럼 보인다 하려고 여기 있는 거죠. 좋아한다 아니에요 이거?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like를 쓰면 안 되겠죠? 이게 무슨 시야 이거? 그렇죠? 얘도 어떤 시죠? 됐습니까? 다 같이.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여기 하다시에 얘 때문에 하다시에 S 붙여야 되죠? 그니까 그 다음 거 불러오는 동안 단어 계속 좀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Low. Low. 뭔 뜻이게요? 아무도 모르네요. Low. 됐습니까? 이 뜻으로 쓰이죠.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죠? 됐습니까? Low. 그럼 low clouds 한 뭐예요? Low clouds. 그렇죠. 그러니까 얘 합치니까 무슨 시 됐어요? 이름 시. 됐습니까? 그러면 like low clouds 한 뭐에서 like low clouds. 그렇죠. 낮은 구름처럼 많이죠. 여기다 look 붙이면 낮은 구름들처럼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낮은 low. 반대말은 뭐죠? 그렇죠. 높은이 영어로 뭐죠? High죠. 됐습니까? 낮은 low, 높은 high, 높은 산 mountain, 낮은 산 low mountain, 높은 구름 high clouds, 낮은 구름 low clou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w도 봤고요. 오케이. 아직 안 불러오고 있네. 오케이. 그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high. 무슨 뜻이었죠? 높은. 그렇죠. 높은 됐습니까? 오케이. 이 뜻으로 쓰입니다. 책에서는. 됐습니까? High, low, high. 반대말 관계죠. Opposite 관계죠. 그렇죠? 오케이. Low is the opposite of high. High is the opposite of low. 됐습니까? 그다음 거 읽어볼까요? Cloud. Cloud 뭐예요? 그렇죠. 무슨 씨예요? 이름씨. 그렇죠. 이름씨죠. 구름. 됐습니까? 물론 이렇게도 쓰이는데 책에는 이 뜻으로 쓰입니다. Cloud.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거 볼까요? Spooky. Spooky. 뭘까요? 구연. 오, 구연. 정확하게는 모르는군요.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으스스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무슨 씨죠? 어떤 으스스한 그러면 look spooky 안 보겠어 look spooky 그렇죠 으스스해 보인다 이 말이죠 넌 으스스해 보여 you look spooky 여기 like 쓰면 안 되겠죠 look 어떤 됐습니까 넌 으스스해 보여 넌 좀 그래 you look spooky 됐습니까 그러면 그 집은 귀신 나올 것 같다 이런 말 할 수 있겠네 이제 여러분들 the house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럼 준비됐죠. 이거 왜 했는지 알죠? 그 집은 귀신 나올 것 같다. The house looks spooky. 이거 왜 쓰는지 알죠? 그렇죠. 그 집은 귀신 나올 것 같이 보여. The house looks spooky. 됐습니까? The house looks spooky. 오케이. 보여줄 생각이 없나 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Fog looks white and spooky. F5를 한번 누르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헷갈리는 친구들 많던데요. 이건 뭐예요? 농장. 읽어보세요. From이죠. From 농장 옛다 여기 있다. 농장 읽어볼까요? Farm. 얘는 farm이죠. Farm. 얘는 뭐예요? From이죠. From. 뭐뭐로부터도 이건 from. 얘는 from이고.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렇죠. 뭐라고? 그렇죠. Form이죠. Form. Form 잡지 마 할 때 그 form이죠. Form. Form. 됐습니까? From하고 달라요. Form이야. Form이죠. Form. 뭔 뜻이게요? 오케이. 아직. 글 쓴 사람 누구죠? 이름은 존 러셀. 다 읽었어요. 예, 이 책을 읽고 꼭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focus question은 뭐다? What is fog and what can you see it? 다 같이 what is fog? What is fog? What is fog? What is fog? And where can you see it? 됐습니까? Okay. What is fog? Fog는 what이니 and where에서 can you see it? 이라고 묻고 있죠. Where can you see the fog? 이 말이죠. Where가 무슨 뜻이죠? Where? 그렇죠. 어디에서 can you see the fog? 라고 묻는 거죠. 맞습니까? Okay. 그래서 어떤 문장 했었냐 하면 이런 거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Cloud. 다시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빠르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Fog 뭐 떠듬떠듬이 읽지 않도록 연습 많이 해야 돼요.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읽기 능력이 중요하죠.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Fog looks white and spooky. Okay. Fog looks white and spooky.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Okay, 다 같이 fog can form out. Fog can form out. Fog can form out of. Fog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Small water drops. Okay, form 무슨 씬 것 같아요? 어떤 can swim 뭐야? Can swim. Can swim 뭐야? Can swim. Can swim. Okay, 그러니까 form은 무슨 시예요? 그렇죠, 하다시죠. 그렇죠? 맞습니까? form의 뜻이 뭔지 보겠습니다. form은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만들어지다, form, 형성되다, form. 됐습니까? 그럼 저 make랑 비슷한 뜻이에요? make의 반대 뜻이죠. 됐습니까? 다 같이 form can, for can form. For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Out of small water drops. 자, 시간이 다 되었고요. 오늘 숙제 얘기하겠습니다. 숙제 들어야죠. 패턴 연가 7. 아까 연습했던 거 수기 시험 준비하시고 1차 시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봇앱. 오케이. 듣고 읽고 녹음하기 숙제 한 번 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클랩. 그 다음에 단어 요거 1차 시험 칠 거니까 준비하세요. 됐습니까? 클래스 카드에 있습니다. 얘는 아직 못했으니까 얘는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녹음 두 번째 숙제라고 했죠? 요 세 가지 숙제. 오케이, 읽겠습니다. 네.